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봄날이 가지 않습니까? 참 봄날은 간다 노래 한 분 정말 장사익 씨입니까? 봄날은 간다. 다른 분들 방송에 비해서 제가 이제 참 이런 격렬한 그런 경쟁사회 흥망성쇠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자신이 세상을 보러 보는 관점이 좀 그런 면에 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이름 추진할 때 처음에 경공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1973년을 기점해 가지고 중화학공업 육성체제로 돌았을 때 그 이전부터 한국의 성장사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준 산업 분야가 바로 석유화학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에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데서도 원자재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특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준 것이 석유화학산업인 겁니다. 그리고 뭐 울산 이렇게 하면 석유화학산업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남 여천 석유화학단지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엄청난 경쟁자를 만났네요. 바로 중동이 자신들이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 체제를 만드는데 원가 경쟁력이 3분의 1 정도네. 이건 중국하고 경쟁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2027년까지 8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생산 단가가 한국의 3분의 1 정도네. 그동안 중국발 여러분들 과잉 생산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생명줄을 끊어놓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그런 도전이네요. 현재 중동에서 짓고 있는 COTC 공장 굉장히 신설비 공장입니다. 총 8개로 123조 원이 여러분들 투입이 됐고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데 이제 그것이 수출 시장에 뿐만 아니고 한국의 내수 시장까지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3분의 1 정도 싼 제품이. 가격 측면에서는 현지 가동 중동 공장은 에틸렌 생산 단가가 톤당 200달러 이하, 중국이 300달러, 내년 가동하는 아람코의 COTC는 톤당 100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건데 한국산보다 이러면 3분의 1 이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8개 공장 생산 설비가 한국 생산 설비하고 맞먹네요. 1123만 톤 한국이 지금 1090만 톤 이렇게 한 산업이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게 범용형 화학석유화학 상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생산이 안 되겠네요. 이제 정밀 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이제 울산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우디 아말람 석유화학단지 쿠웨이트 압주르 석유화학단지 카타르 여러분들 경쟁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다 국책사업이겠죠. 원유만 팔던 산유국의 역습 석유화 꿈의 설비 8개 동시 건설 한국 6개 기업보다 많은 양 쏟아져 휴출 효자 상품 장기 불황 터널로 장기 불황이 아닌데요. 그냥 생명줄이 끊어지는 사건 같은데 한국의 수출에서는 이런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 석유화학이지 않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줬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자는 예 무슨 장기 불황이라 했는데 장기 불황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읽어보고 야 이건 장기 불황이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끝났구나. 예. 그렇게 소위 범용 석유학 제품을 팔아서 돈 벌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구나. 수십 년 이런 버는 겁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예. 한 60년, 70년 정도 번 그 설비들이 다 이제 예. 뭐 다 이제 팔려 나가겠네. 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예. 장사익 선생 말씀처럼 봄날은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예. 꿈의 설비로 불리는 COTC 공법. 예. 이제 후발주자는 신공법을 가지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선발주자는 신규 투자를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LG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기존 설비 가지고 예. 적당히 수선함이 있으면 계속 이러면 끌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신설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COTC 공법을 도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법이 대단하네요. 기존 업체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를 나프타를 만들고 그다음 나프타를 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을 만드는데 COTC 공법은 중간 과정을 상하고 그냥 원유에서 바로 기초 유분을 만들어 보니까 경쟁력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원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한 80% 정도까지 기초 유분을 만들 수가 있고 구공법은 8에 10%밖에 안 되니까 원료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러니까 뭐 장기 불황 정도가 아니고 중동의 여러분들 산유국들이 화학 단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겠네. 예.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 키워드는 변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한 나라든 간에 캐시 현금이 좀 돌 때 그걸 다시 투자를 해가 여러분들 다음을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예. 이게 뭐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조금 이렇게 우리 삶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간격이 있는 글이지만 이 지금 석유학이 중동의 신설 석유학단지 여러분들 그 개설에 따라 가지고 막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을 벌기가 참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준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